스타크래프트 자존심 소닉TV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월 20일 픽스 종족 최강전 3일차 진열 연보상인데요. 자, 짭이 돌아와서 설치네요. 자, 다시 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영 선수. 자, 적전에서 정말 그 화려한, 예, 셔틀 플레이를 보여준, 예, 역대 진영 선수가 보여준 경기 가운데 가장 눈부신, 예, 화려한 견제 플레이가 돋보였던 진영 선수. 테란전을 어떻게 풀어놨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렇죠. 현재 스코어 2대2인데 진영 선수가, 충분히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현재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선수입니다. 블루스톤 경기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시 진영 진영화 선수, 진영화의 진영은 노란색 한시고요. 자, 연보성 선수는 빨간색 테란 7시입니다. 네, 자, 진영화 선수는 충분히 뭐 분위기 바꿀 수 있는 선수 아닙니까? 네, 뭐 저그전에서도 어떤 그 종족의 어떤 위기. 아, 네. 드림리스코 100개. 아, 고맙습니다. 아, 드림님 저번에 오셔서 또 선물 또 따로 주신, 네, 분이세요.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 또 배. 고맙습니다. 아, 네. 진짜 감사합니다. 하시는 사업 잘 되실 겁니다. 소니 고맙습니다. 90년 머리 초콜. 아, 드림 또 100개. 아, 감사합니다. 아. 네, 진짜 감사합니다. 저 스티커 구걸하긴 좀 그런데 스티커가 없어가지고.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이 진화 선수가 어쨌든 그 종족 최강전에 걸맞게 토스의 어떤 위기 때 나와가지고 이겼거든요. 이겼죠. 네, 4승을 하면서 아주 그 저그를 상대로, 어떻게 보면 종족의 상승을 생각했을 때 저그전이 가장 힘들 수 있는데, 네, 그 저그전을, 네, 완벽한 경기력으로 이겼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박빙의 승부로 흐르고 있긴 하지만 토스가 위기긴 하거든요. 왜? 연보성이라는 아주 강력한 테란이 등장을 하면서, 예, 연보선수의 가장 그 날카로운 플레이도 앞서서 돋보였고요. 드림님 스코어 348개. 와. 네, 어우, 고맙습니다. 정말 진짜. 감사합니다. 어, 노잼녀 스코어 50. 예. 어, 영화 재밌는데요. 어, 이번 오늘 경기도 재밌을 거야 아마. 오늘 영화는 장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진영화 연보성은. 자, 이거 글쎄요. 정말. 어? 진님보다 50개 팬가이. 네. 그 지난 그 저그전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떤 그 하나의 액션 게임. 네. 화려한, 굉장히 스피드한. 네. 뭐 영화로 비해서 한 편의 분노의 질주를 보는. 분노의 질주. 굉장히 그 긴장감 있는 경기를 펼쳤죠. 분노의 질주에 진짜 멋있는 차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네, 정말 보면서, 아, 진짜 나도 저렇게 달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아, 사스몰링님, 아, 11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캐리 말끈 치어 영상계 팬가 감사합니다. 사또법 초콜릿 5개 감사합니다. 자, 뭐 그냥 이거 물어보는 건데요, 제가. 네. 그 머리가 약간 90년대 스타일인가요? 그냥 이거 진짜 제가 바꿀 의향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90년대 머리 스타일이에요? 바꾸기 힘든 머리인데요, 솔직히. 아, 근데 삭발은 어때요? 아, 그건 괜찮고. 삭발하면 근데 여자친구가 헤어진대요, 저한테. 제가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게임을 하다가, 네, 컨텐츠에서 삭발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간 정도를 안 만났어요, 여자친구를. 못 만났었어요. 그때 컨텐츠 때문에 삭발했었는데, 네,
자 SCV 예, 지금 본진 안에 들어와서 또 이렇게 정찰을 꼼꼼하게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칠렷한 게 내려와 있죠. 자, 일단 진영 선수 예, 가만 놔두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이 선수가. 근데 심시티를 잘 해놨죠 테란이. 염무 선수 잘 해놨어요. 네. 이건 무슨 질러 들어올 걸 대비해서 그러니까요. 네, 어 질러 근데 두 마리가 내려와요 지금. 자 SID님 초콜릿 다섯 개 감사드리고요. 네, 이건 뭐 반드시 피해를 입히겠다라는 정말 굳건한 의지거든요. 아파요 지금 마린들이. 자 일꾼들 일꾼들. 자 일꾼들이 어 블록킹 좋아요. 야 초반부터 그냥 양 선수의 기세 싸움이 한치 양보도. 네. 그러면서 일꾼 빠져간 아간 것까지 드래곤 컨트롤 좋고요 지금. 자 드래곤이 안 맞으면 못 봤어요. 이러면 안 그래도 화려한 견제가 돋보였던 진영아 선수이기 때문에 연보선 선수의 입장에서는 혹시나 빠른 다크나 리버 이거 생각 안 할 수 없거든요. 없죠. 네. 스베너 프로리그에서 김태경 선수와 블루스톰에서 명경기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연보 선수가. 그렇죠. 아 태영님 했으니 저분 아까부터 계속 50개 씻어요. 네 고맙습니다. 아 정말 야 닉네임도 네. 좋고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예, 감사합니다. 네 진짜 좋게 봐주시네요. 기분 좋... 예? 아니 진짜 좋게 봐주신다고요. 아니 저는 다른 의도가 없습니다. 좋게 봐주신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네. 자 초코드림님 네, 고맙습니다. 초코드림 18개 감사합니다. 네. 딱 제가 소닉한테 해주고 싶은 만큼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해주고 싶은 말이요? 아니요 18개인데요? 네 고맙습니다. 네 11시죠. 자 벌창기 돌아갑니다 연부서. 아 초코드림님 자 엄정김 그립다 영상계도 감사드리고요. 자 벌창기 도는데 6시 쪽에 베러카 시작포 미리 해놨어요 지금. 자 연보선 선수의 본진 투팩이요. 투팩 아머리도 자 벌초한기 앞선 경기랑 좀 비슷하게 가죠. 자 근데 입구가 지금 막혔기 때문에 정찰이 기가 막힌데요 드래곤 움직임. 근데 이게 상대 본진이 정찰이 안 됐는데 엔지니어링 베일을 안 짓고 일단 기본적으로 팩토리를 중심으로 올렸고 셔틀 플레이에 대해서 살짝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골리앗을 뽑아서 막을 수는 있긴 합니다만 야 그래도 이건 대단한 자신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진여 선수가 저그전에서는 사실 저런 뭐 우리 견제 잘한다 뭐 김태현 선생님이 극강 최강의 최고의 프로토스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보성 선수에게도 이런 플레이가 통할 수 있을지. 근데 지금 만약에 골리앗이 제때 나와서 대응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면은 충분히 흔들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터렛이 늦고 예 그렇다면 셔틀플레이 하기가 좋죠. 자 셔틀플레이가 좋은데 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캐리님께서 초콜릿 10개 아우 감사합니다. 예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즐겨찾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예 또 2월달 초에 그 소닉TV 홈페이지가 오픈을 합니다 여러분. 예 스타원 그 커뮤니티 사이트가 오픈을 하는데 에 뭐 여러 승자 맞추기 등 여러 가지의 그 사이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벌처 앞으로 끝나요. 야 이런 건 좋아요. 그러니까 벌처 몇 개 안 될 때 염원 선수가 그런 식으로 어떤 그 토스를 살짝 신경 쓰게 만들어 줬거든요. 자 지금 신경 쓰게 하면서 셔틀 이게 문제죠 이게. 이번 기가 이게 데뷔가 말씀드린 것처럼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터트릴 수 있죠. 자 지금 배럭 있는데 자 셔틀 움직입니다. 셔틀 움직여요. 수목구 잠수님 100개 아 부산 투자님께서 11개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건 다시 한번 아 스케럽 자 불발랐고요. 자 불발랐습니다 지금. 자 그래도 자원 채측해서 못하게 예. 한 번씩 빼게 만들고 있고 리버 상처 받았어요. 자 한번 받았는데 안 맞았죠. 아 2킬 요 2킬이에요 아니 더 해야 돼요. 예. 자 그래도 이게 어찌됐든 시간 벌면서 트리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리버를 잃지 않는 선에서 예, 나름 효과는 잘 보고 있고요. 자 지금 이런 셔틀 하면 다시 한번 내려오는데요. 지금 질랑이 내리고 자 지금 질러 리버를 딱 내렸으면 몰랐는데 뭐 생각만큼 진현 선수 입장에서 본다면 아
아쉬운데 아까운데 라는 생각은 좀 들 것 같긴 해요. 네, 그만큼 뭐 지금 염무 선수가 잘 맞고 있는 거고요. 하둔까지 올라간 상황에 미네랄 멀티. 자, 염무 선수가 그래도 뭐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그럼요. 왜냐하면 어떤 일꾼의 극심한 피해라든가 기본적으로 탱크를 잃는다든가 이런 상황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양 선수 모두 다 할 만한 상황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기분은 약간 토스가 좋을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돼요. 잃지도 않았고요 아직. 네, 골리앗이 옵저버 한 마리 잡으려다가 골리앗 한 개 잡히고 들어가는 염무성. 옵저버 하나 골리앗 하나 바꾸면 아깝죠? 골리앗이 아깝죠. 자, 이제 골리앗 한 개 뺍니다. 자, 그래도 탱크를 잘 모으고 있고요. 자, 진영호 선수. 자, 본진의 옵저버도 굉장히 잘 넣어놨죠. 그러니까 상대의 어떤 그 테란의 뒤를 바라보는 형태인지 아니면 타이밍을 노리는지 이런 것들을 팩토리 숫자라든가 아머리를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옵저버가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주고 있고요. 아, 진영 선수 리반기 떨구는데 3킬까지 3킬밖에 못했어요. 네. 하지만 살아있는 게 더 중요하고. 자, 오게이트에 지금 또 벌창이 도는데요. 있습니다. 네, 포즈로 심시티는 잘 해놨죠. 네, 와, 포즈로 이렇게 정확하게 또 이렇게 그 건물 심티도 어떻게 보면 좀 연구를 한 듯한. 네, 정확합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이제 5시까지 가는 가져가는 그런 양상이 됐을 때 토스가 가장 기분 좋은 거죠. 지금 뭐 근데 셔틀의 대응은 정말 좋네요. 네, 네, 골리앗으로 옵저버로 보고 있으니까 지금 진영호 선수도 무리를 안 하는 거거든요. 아, 들어오지 말라 이거죠. 지금 드라곤들 먼저 떨고. 근데 골리앗 약간 빠진 타이밍인데요. 오, 옵저버. 와, 이런 상황이. 아, 근데 자, 다시 움직여요. 야, 자, 내리는데 탱크 한 개가 골리앗 두 개, 골리앗 세 개. 야, 이거를 자, 스캔 뿌렸어요. 근데 우리 토라토사 손해 볼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셔터 안 쳐요. 자, 안 터졌는데 드라곤 세 개. 돌려주세요. 탱크 한 개 붙으면 되죠. 그렇죠. 골리앗 리버. 리버 활약이 지금 될 수 있죠? 이거 재미 보겠는데. 안마다 올라갑니다. 안마다. 자, 질러도 있어야 돼요. 근데 리버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안마다 SCV 많아요 지금. 질러한게 떨구고 리버. 자, 리버. 자, 와, 스캐럽이 안 날아갔어요. 진영호. 야, 이거 진영호 선수는 상황 자체를 너무 잘 만들어놨는데 생각보다 리버가 속을 썩이네요. 네, 이거는 야, 정말 절호의 찬스였는데 뭐 어찌됐든 이러면서 5시를 가져갔고 하이템플러가 나오는 뭐 상황 자체는 매끄럽게 잘 만들어놨는데 뭐 리버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네, 리버 같은 경우 지금 뭐 염원수가 탄탄한 방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핀틈을 안 보여주려고. 네, 아까 처음에 그 얘기했던 것처럼 김태현 선생님이 좀 자신감 아니냐 이런 얘기했던 게 사실 염원수가 그만큼 방어를 잘하고. 아, 드랍스 내려요 지금. 앞마당에 내리죠. 자, 본인 쪽에 벌초 투기 이러면서 이제 아비터에 대한 준비까지. 근데 사실 뭐 프로브를 여기서 다소 잡아주면 좋긴 한데 원래는 좀 더 어찌됐든 아까 그 셔틀이 리버 자체의 효율은 없었지만은 5시를 가져가는 어떤 그 시간을 벌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드랍십이 좀 더 빠르게 움직였거나 그 드랍십이 지금은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못 줬고 오히려 5시를 애초에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났으면 더 좋은 거죠. 더 좋은 거죠. 근데 5시가 어쨌든 이건 노출이 안 되고 잘 완성이 됐어요. 드랍십은 살아갑니다. 네. 아직 드랍십으로 근데 얻은 거둔 2등은 없습니다 지금으로서. 네, 뭐 벌처로 떨어지긴 했죠. 프로 몇 마리 잡은 거 빼고는 뭐 프로토스 입장에서 다시 벌처를 가져갈 수 있었던 뭐 리버가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럼요. 네, 아, 성공이죠 지금은 나름에. 네, 염모 선수 자리 딱 잡고 있어요. 공유럽된 상태. 일단 그래도 염무 선수는 탱크를 잘 모으고 있다는 측면. 자, 5시를 발견한 순간부터는 어느 정도는 액션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어찌됐든 아비터보다도 야, 이거 하여튼 네? 아, 죄송합니다. 이슬 먹고 잠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들어가야 돼. 하이템플러가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네, 진짜 스톰 믿고 가는 거거든요. 네, 스톰이 진짜 미칠 듯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스톰 둘! 야, 이거 스톰 셋! 야, 스톰 야, 진짜! 진영아, 스톰은 진짜! 아니, 이거 스톰 믿고 들어간 거였는데 근데 이거 질렀다 뒤에 또 따라 붙습니다 지금. 야, 진영아의 미칠 듯한 스피릿! 근데 병력은 다 터졌어요, 드라운드.
근데 이거는 뭐 프로토 나쁜 손해본 싸움 아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근거는 다섯을 안정적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투 자체만 보면은 테란이 막은 거죠. 막았죠. 막았는데 토스 입장에서도 이걸로 내가 경기를 졌다라고 말할 순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멀티 상황이 하나 더 여유로운 가운데 그러니까 자원에 맞춰주면 병력은 금방 이제 재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은 탱크를 줄여줬다는 걸로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드래프까지 잡아내고요. 자, 지금 업그레이드 테라는 공이업 방일업, 프로토스는 공일업입니다. 야, 근데 하이템 플레스 진짜 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현 선수가 지켜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거 좀 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었나? 왜 무리하지? 하지만 결정적으로 탱크를 줄여줬다는 의미와 하이템플러의 효과를 제대로 보긴 했습니다. 아, 한 번 더 나가는데 연못으로 좀 근데 이거를 조심해야 돼. 왜냐하면 한 번 순환했지만 토스가 자원적인 압박을 받고 있어서 뽑아내는 게 얼마 안 됐을 경우에 저렇게 치고 나가는 건데 지금 토스 물약 뽑는 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진출했다가는 경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만큼 더 탄탄하게 마인과 털에서 도배를 하듯이 해야 돼요. 지금은 자, 지금 미리미리 또 많이 가지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의 이전지는 약간 욕심을 낸 거예요. 어쨌든 지형상 언덕을 잡고 있고 터렛이라든가 마인이라든가 이런 거 사전 작업을 해주면 시약보가 되지 않은 이상 베스를 동반했잖아요. 베스를 동반해서 옵저버가 없는 걸 확인하고 저런 플레이를 해주는 건데 약간 욕심을 부렸지만 자리는 잘려봤죠 결과적으로. 자, 그래서 자리 잡고 있는데 프로토스 질럿과 하이템플러들이 자 나오면서 6시 멀티 시도하는 진영화예요 지금. 어쨌든 이러면서 11시 라인은 네, 갈 준비를 하는데 팔로노스 확인을 했다라는 거 진영호 선수. 네. 근데 지금 테란도 연봉 선수도 상당히 좀 아쉬움이 클 수가 있는 게 토스에 늘어나는 멀티에 대한 견제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공유 판이로 네, 이 지역의 라인을 잡고 11시를 가져가는 판단은 굉장히 좋아요. 그렇다면은 상대에게 테란의 어떤 이점을 살리겠다는 거거든요. 들어오게 만들어서 수비하고 있는 이점을 살려서 이기겠다. 근데 이건 멀티를 토스 입장에서는 마냥 놔두기에도 부담스럽고. 자, 셔틀 한번 빈틈 차이보네. 빈틈은 없어요 지금. 네, 하이템플러인가요? 네, 하이템플러겠죠. 떨궈서 SCV를 잡아주기 위한 진영화의 서브라지입니다. 자, 진영화 선수가 지난 저그전에 이어서 오늘도 셔틀을 통해서 뭔가 그 경기를 리드해 나가는 느낌을 자주 보여주고 있어요. 네, 한 번도 오는데 SCV가 속았죠. 테란 속았어요. 자, 속았는데 솜이 플래시입니다. 오, 좋죠. 이런거는 거기에다가 6시까지 가져갔고 테란이 라인을 잡고 11시 그래도 돌리는건 좋은데 탱크를 한번 소진 나가다 보니까 테란 역시도 힘을 비축하는 시간이 걸리고 근데 테란은 수비만 하고 있고 진영 선수는 그냥 똑같이 힘만 비축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의 견제를 하고 있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멀티하고 똑같이 힘을 비축하는데 견제하는 쪽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거거든요. 성과를 거두고 있죠. 아하, 대박. 오! 이거는 지능적인 플레이예요, 진영아. 리버로 안 되는 걸 이런 식으로 지금 이득을 보고 있고 결국 5시, 6시가 다 돌아가면 이거 지상 병력이 금방 순환되거든요. 종족 최강전에서 종족의 최강을 가리려고 그랬는데 예 지금 뭐 지금 이거 이기면 5연승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다 이제 아비토까지 나오죠. 야, 진영화의 포스 이걸 어떻게 막습니까? 물론 염문소가 지금 예 뭐 아직 그 진출할 병력은 있지만 진영화에서 병력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야, 경기를 리드해가고 있습니다. 센터 쪽이 자리를 잡고 있는 연보성. 네, 그래도 진영 선수도 함부로 들어가기보다는 최대한 200을 채워야 돼요. 지금 200 채우면서 이제 아비터 할루시네이션인가요? 자, 할루시네이션에 진짜 아비터 누굴까요? 근데 병력들 리콜인데 좀 많이 터졌어요. 지금은 약간 손해를 봤네요. 이게 미리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200 채우면서 차라리 뭐 어떤 그 11시가 됐든 12시 라인 쪽이 됐든 이런 쪽으로 좀 썼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리콜인데요. 그래도 진영화 멈추자고요. 자, 영호 선수가 결단을 좀 내려야 돼요. 내려야죠. 어차피 내려야죠. 이 병력은 맞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센터 쪽을 CG를 풀어야 됩니다. 이제 가야 돼요. 풀었어요. 이게 진영화 선수가
리콜을 두 번을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시간을 벌면서 덩어리 병력을 갖추면 어차피 본인도 6시, 5시 멀티가 꽤나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마법을 활용한 한타를 준비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 그렇죠. 지금 병력들은 네. 모이거든요. 진영은 똑같이. 진영 선수가 좀 방금의 할루시네이션 뭐 활약이긴 했는데 리콜 자체는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줬죠. 오히려 상대에게 공격 타이밍의 시간을. 네, 연보선 선수도 빨리빨리 움직이면 빨리빨리 움직여야죠. 병력 쌓이거든요. 프로토스도 이만큼. 네, 이거 진영 선수 위기예요. 자, 위기의 상황에서 스톤 뿌리면서 최대한 버티고 있어요. 스탠드필드 조심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12시, 11시에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야, 스탠드필드 잘 들어갔고! 이 경기를 잡기 위해서 아, 이거 전병력이 다 내려와서 6시만 밀어도 되는데 네. 와, 할루시네이션이 지금 대박 잘 들어갔어요. 잘 들어갔죠. 자, 이쪽 라인을 막고 있는 스톰도 뿌려지고요, 지금. 이거 후속 보급 병력이 더 중요해요. 빨리빨리 추가하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근데 진영아 나오는 거 더 빨리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연보 선수 추가 병력이 너무 늦어요. 빨리빨리 센터로 가야죠, 지금 진영아. 아야, 연보서. 아, 스드필드 풀린 탱크들은 금방 터져 진로도 많이 나오죠. 야, 물량이 뭐 순식간에 네. 쌓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6시, 5시를 먹고 있으니까 뭐 이런 상황이 나오는 건데. 자, 그래도 역대박이도 그냥 때려박아. 이게 근데 토스가 애매한 게 뭐냐면 드래곤 비엘이라든가 질럿 비율이 다 깨져가지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연보 선수 6시만 날리면 이득이거든요. 네, 그러면 자원적인 부분에서 테란이 지금 너무 안정적으로 멀티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유닛 때려박는 소모전을 펼치는 건 지금 포스에게 도움이 안 돼요. 유닛 밸런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밸런스를 맞춰서 싸워야겠죠. 자, HA님께서 예, 드론님 예, 허시 드론님 아니 하수 아 하수 드론님 150개 아 감사합니다. 역대 또 자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지금 지영아 선수 다급한 게 6시를 내주는 순간 내가 경기를 이길 수 없다는 없죠. 판단이 있으니까 이런 예, 뭐 병력 나오자마자 트리플을 하는 거고. 자, 그렇죠. 막아내야 되거든요. 12시까지? 12시 질럽들이 가서 와 이런 견제를 좋죠. 막으면서. 네, 근데 참 그 아까 리콜이 참 아쉬운 상황인 거고. 네, 이거는 서로 간의 어떤 줄다리기에서 연보 선수 계속 보내야 됩니다. 계속 보내야 돼요. 6시는 밀어내야 네, 돼요, 연보성이. 어차피 지금 본인도 병력 보내는 그 뽑아내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런 소모전에서 테란이 이겨야 돼요. 아, 질럿 한 마리 12시 또 멀티 견제하러 가, 올라가죠 질럿들은. 그런데 일부 병력 막고 있는데 이게 막히고 12시가 털리면 아 12시에 깨지면 이거는 그 진영화 좋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영화가 안 좋은 조건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죠. 12시와 어쨌든 질럿을 보내서 일꾼을 잡는 플레이 자체는 좋은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연보 선수는 빠르게 6시를 마무리 시킬 필요성이 있고요. 자, 마무리해야 됩니다 연보성. 아 근데 네. 한타 한 개 또 잡히고요. 진영화 선수가 위기긴 해요. 진영 선수도 어떻게 보면 마지막 그 하나의 그 자신의 실수였던 리콜에 대한 발악이죠 지금 네. 상황에서. 그게 사실 결정타였는데. 자, 후속 병력 서로 누가 먼저 기동성 빠르게 기동성으로 네, 합류해서 제압하느냐 이런 줄다리기인데 지금 연보 선수가 제압했죠.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넥서스가 위험하고 프로브 지금 자원도 못 캐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 선수가 경기 자체의 어떤 흐름 자체는 좋았는데 뭐 대우 본인이 아쉬워할 수 있는 순간들이 많았죠. 리버도 생각보다 대박이 안 나왔죠. 에, 결정적으로 그 아비터의 어떤 리콜 자체는 완벽히 실패로 돌아갔고 그걸 바로 물었죠. 에, 상대 실수를. 에, 질럿들 또 올라가긴 또 올라가요. 계속 푸시는 해봐요 지금. 에. 아 이거는 에, 스플래시 데미지를 유도하는 건데요 지금. 근데 뭐 6시가 날아가는 순간 사실 토스의 힘은 확 떨어지죠. 의미가 이제, 없죠. 네, 자원이 다 끊겼거든요. 5시만 있을 뿐. 아, 연보성 선수. 아, 근데 연보성 선수가 잘해요. 이게 오늘 저는 연보성 선수 플레이에서 참 그 대단하고 느낀다는 게 어떤 공격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는다. 예리하다. 그러면서 어떤 멀티 확장 속도라든가 토스전에서 굉장히 깔끔하네요. 네, 리콜이 실패가 되자마자 아, 이게 지금 나가야 돼. 이거를 뭐 예, 연보 선수가 정확한 판단을 할 내리지 않았나. 아, 그럼요. 그러니까 상대의 실수를 정확히 물었죠. 야, 오늘 테란 이기면 저그 프로토스 테란 한 번 더 그 대표 선수들이 한 명씩 나와서 또 단판 그 승부를 펼치게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1대1대1 되면 또 재경기가 이어집니다. 예전에 온캠 방식처럼. 자, 종족 최강전
뭐 거의 뭐 픽스스타리그 못지않은 그런 그 이벤트전인데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걸린 매치다운 그런 게임을 보이고 네. 있습니다. 선수들이 자 어찌됐든 뽑아내고 있긴 한데 이게 뭐 드래곤 두기 질럿 몇기 조합은 좋은데 밸런스가 안 맞는 네, 진영이 지금 힘의 균형이 완벽히 무너졌죠. 야, 그 화려했던 진영아가 연보성을 만나서 테란에게 힘을 못 쓰네요. 아 리콜 한 번 더 가긴 가요. 그래도 네, 아까 그 리콜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야 되는데 네, 멀티 다른 멀티를 누르세요. 분지무다 네. 아 질러트라고 많이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스톤 부러지고요. 그야말로 아 고군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네 마지막 싸움이죠. 의미 없는 왜냐면 테란은 이제 들어가면 되거든요. 자 연보성 선수 지금 이렇게 되면은 그 진영아의 4연승 예, 끊길 위험이 지금 있습니다. 연문 선수는 버티고 있고요 지금 예. 자 마지막 그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터렛과 마인이 또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어요. 아, 지금 이곳에 마인과 터렛이 참 아 마인 기가 막히네요. 원탱크는 놔뒀네요 아까부터 네. 이건 뭐 연문 선수가 전문선수가 왜 극강의 테란인지를 보여주는 예, 뭐 그런 게임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괜히 뭐 예전에 프로리그의 사나이요 사나이가 사나이였던 게 아니죠. 예. 그만큼 종족을 가리지 않는 저런 밸런스는요 이게 연보선수의 어떤 강점이죠. 아 근데 계속 가보긴 가봐요 지금 가긴 가는데 다 막히죠. 너무 잘 들어가요 멀티들이. 예 이거 터렛이 또 걸리고요 지금 자 가는 족족 EMP까지 맞겠는데 네. 이거 조심해야죠. 자 여기 리콜 하는데요 지금 자 바로 내려 아 이거는 지 나올 수 있겠는데 진영은 마지막 싸움을 뭐,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유닛을 갉아먹겠다는 건데 GG 야 이렇게 되면은 스코어는 3대 1로 테란이 다시 앞서 나가게 됩니다.